전문가가 되려면 좀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죠. 단순히 지식만 알려고 하면 한 달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게 네. 경매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정보들 또 마인드가 필요한데요. 보통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품을 팔고 발품을 팔고 내품을 팔고 마음의 신품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은 월세 1000만 이상 받는 분도 엄청 많아요. 저보다도 더 많이 버는 사람 많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작가님 책에서 이제 돈이 없을수록 경매를 해야 한다. 보통 돈이 없으면 이제 뭐 갭투자 이런 것 좀 많이 보지 않나요? 갭투자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이용한 갭을 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통한 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갭이 엄청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자도 많이 높고요. 그리고 전세가가 많이 하락되어졌기 때문에 갭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 방법들은 리스크가 좀 있죠. 요즘 전세 사기다 이런 부분도 있고 네. 역전세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네.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거를 보면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 논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게 경매이기 때문에 경매를 권했던 겁니다. 작가님께서는 이제 5000만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그럼 최소 어느 정도 있으면 이 경매를 좀 시작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금액은 제가 간접적인 경험입니다만 200만원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수강생들 중에서요? 아니요, 수강생은 아니고요. 네. 수강생을 통해서 소개받은 분이죠. 200만원 가신 분도 계시고요. 저는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돈은 500만원, 한 1000만원 정도면 시작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줍지 않은 지식을 전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거보다는 본인이 한번 해보는 것이 월등히 더 많이 배워집니다. 그래서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해보시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매에 관련된 물건은 경매 사이트에 보게 되면 종류가 네. 54종이나 있습니다. 54가지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어서 그 중에서는 지분 투자를 통한다고 한다면 몇백만 원 갖고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500만 원, 1000만 원이든 작가님께서 이제 그걸 경매를 하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네. 어떤 물건이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500이나 1000 정도의 돈을 갖고 있으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지분 투자죠. 다섯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5분의 1을 취득한다든지 네. 뭐 10사람이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투자한다든지 지분 투자는 기본적으로 경매 시장에 물건이 나오면 좀 저평가되어지고 네. 유찰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그 아파트가 부부 공동 명의인데 남편이 사업이 망했다거나 해가지고 네. 남편 지분이 이제 시장에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500만 원 가지고 그 남편 지분 물건이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500에 샀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네. 그걸 팔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네. 지분 이제 분할을 할 수 있죠. 근데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분을 분할을 할 수가 없죠. 지분 네. 분할은 건물을 소위 잘라달라는 얘기입니다. 자를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현금으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을 경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100%를 다시 재경매를 통해서 현금으로 현금화시켜서 네. 그 50%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는 네네. 사실 아파트를 투자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말씀드렸던 건 토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토지에 지분 투자를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2분의 1 지분을 샀어요. 경매 낙찰 받았는데 상대방한테 야 너 이거 이 가격에 살래 안 살래? 그러니까 제가 800을 불렀어. 500에 낙찰 받아가지고 네. 근데 상대방이 아 네 무슨 500에 사가지고 나한테 800에 팔려고 그래? 나는 안 할래? 네. 이러면 제가 어 그래? 그럼 네. 우리 현금 청산하자. 이게 이렇게 그냥 딱 되는 건가요? 아, 예, 그렇죠. 되죠. 상대방의 의사랑 상관없이? 네, 됩니다. 그럼 그게 다시 또 경매에 나와가지고? 네, 절차를 네. 밟아야 되죠. 그럼 그렇게 하면 천차만별이겠지만, 뭐, 대략적으로 수익을, 승률을 얼마나 기대해 볼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네. 제가 말하는 500, 1000만 원의 지분 투자, 네. 토지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수익률을 1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0%요? 그게 대개 그렇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대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저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작가님께서 하시는 네. 거는 100%를 네. 보고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초보 투자자가 했다. 네. 그럼 뭐 한 30%는 기대해 볼 수 있나요? 30%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사실 경매라는 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제 방법 중 하나인 거잖아요. 뭐, 금매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작가님께서는 이제 경매가 돈이 되는 이유가 있다. 어떤 면에서 좀 일반 매매보다는 나을까요?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는데 네. 매매를 성사를 하려고 하면 경매는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에요. 매도자 우위가 아니고 매수자 우위라고 하는 것은 우위라는 말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매수자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경매라는 제도는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허위 매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저감률이라는 게 있어요. 유찰이 되어지면 네. 30% 네. 뭐 20% 이렇게 깎아줍니다. 그 깎아주는데 그 깎아주는 내용들을 매수자 우위에서 본인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선택권이 누가 있느냐. 매수자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가격 결정권을 매수자가 가지고 있으니 매수자가 충분히 유리한 위치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나 이 가격 아니면 안 살래 이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이제 해보고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싼데 그 가격에 다 내놓고 낙찰되면은 당연히 싸게 샀으니까 돈을 버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 작가님께서 이제 경매로 월세 1,000만 원, 이제 월천 모든 사람의 꿈인데 작가님은 그럼 경매를 주로 부동산 투자는 보통 두 가지 종류잖아요. 그 매매 차익을 이제 노리는 투자자분이 있고 꾸준한 월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작가님은 이 월세 수익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사실은 시세 차익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도 월 1,000만 원을 받고 계신 거예요? 네, 뭐 네. 그렇게 하고 있네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은 제가 사실은 지금 현재 월세 수익은 네.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리스트를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939만 원 지금 월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갭으로 투자한 걸 제외하고 제가 월세로 받고 있는 게 821만 원이에요. 경매로 인해서 받고 있는 돈이 네. 821만 원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 부동산들은 거의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에 네. 투자를 해놓고 있고 네. 그래서 대부분 월세로 세팅을 시켰어요. 월세로 세팅시켜서 전세를 놓고 싶긴 한데 전세가 잘 안 나갑니다. 아, 요즘에 특히 그렇죠. 그래서 네. 월세로 세팅을 시키다 보니 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시세 차익을 추구하시나 이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 여건들이 월세가 자연스럽게 뭐 계약률이 높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월 1,0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사실은 오늘 현재의 월세는 이렇고 사실 네. 과거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았어요. 제가 이제 월세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네. 일반 그 구독자분들께서도 공부라는 걸 통해서 또 하시게 되면 네. 충분히 이 정도는 세팅시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한 거지 사실은 월세 1,000만 원 이상 받는 분도 엄청나게 많아요. 저보다도 더 많이 받는 사람 많죠. 많습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네. 제가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그거였었어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네. 그 방법을 시도를 하지 못한 거다. 제가 시도를 해보니 뭐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걸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네. 저보다 월세를 더 많이 받는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5년 만에 50억 자산 규모에 월 1,000만 원을 버시는 분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네요. 불과 5년 만에 이게 다 됐다는 말씀이시죠? 5,500만 원 가지고. 네. 처음에 시세 차익을 하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월세를 받게 된 시기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오늘 현재 821만 원이라는 경매를 통해서는 네. 820만 원인데 처음부터 820만 원이 되지는 않았을 거고요. 최초의 세팅은 사실 전세를 통해서 갭 위주로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작년부터인가요?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를 세팅했는 내용들을 월세로 전환을 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월세가 이만큼 나온 거고 과거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상가를 가지고 있어서 상가에서 나온 수익은 사실은 상가에서만 한 500만 원 이상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매도를 한 시점이라서 빠져 있습니다만은 이 방법론적인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 책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시라는 측면에서 이 사례들을 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월세 1,000만 원을 받는데 여러 가지 경매에 대한 지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경매를 보면 일반 경매가 있는 거 같고 특수 경매가 있단 말이죠. 이거 1,000만 원 만들려면 몇 개월 정도 공부를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공부는 한 달만 하면 돼요. 아, 분석하고 이런 건요? 네. 딱 한 달 공부해서 이거. 아니요, 뭐 딱 한 달 아니고 사실은 뭐 정도에 되면 일주일만 해도 되고요. 일반인들이 경매를 배워서 특수 경매라는 거를 하려고 하면 좀 복잡함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특수 경매도 네. 특수스럽지 않습니다.
제 책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네. 이거는 강학상 특수경매라는 걸 써서 어려운 것이냐 이렇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다만 약간 복잡기는 해요.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 복잡한 것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열쇠 고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식, 그러니까 지식을 배워서 경매를 잘하냐가 아니고 네. 지식은 한 달만 하면 뭐 일주일만 해도 배울 수 있어요. 네. 있는데 경매의 프로세스가 법에서 정해진 공식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어렵지는 않은데 다만 네. 경험이라는 게 바탕되지 않으면 실천하기 어려워서 그게 이제 전문가가 되려면 좀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다. 단순히 지식만 알려고 하면 한 달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만 딱 공부해서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나머지는 하면서 하는 경험의 영역이다. 이제 지혜를 터득해야죠. 몰라서 지혜를. 못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지혜를 터득해야죠.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게 네. 경매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의 정보들 또 마인드가 필요한데요. 보통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품을 팔고 발품을 팔고 내품을 팔고 마음의 신품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손품은 인터넷상의 컴퓨터로서 물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보통 손품이라는 표현을 쓰고 발품은 임장을 얘기합니다. 네. 손품으로 확인된 내용들을 발품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보라는 측면에서 발품을 팔아라 그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내품입니다. 내품은 머리 내자죠. 머리를 결국은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출구 전략 이거는 내가 수익률을 얼마를 봐야 될 것이냐. 그 다음 마지막이 심품이다. 마음 심자입니다. 네. 심품은 뭐냐면 마인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손품, 발품, 내품을 통해서 팔 수 있겠지만 지혜는 결국은 심품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네. 어떤 마인드로 다가가느냐, 이게 심품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심품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본인의 마음을 누가 다스려 주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 핸들링 해야 되고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경우에 내품까지는 그래도 기계적인 어떤 스킬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신품은 본인을 끊임없이 관리하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품에서 하수와 고수가 갈린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